PC에서 하이파이 플러스 사용하기. 하이파이 플러스를 윈도우 PC와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맥의 경우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PC 연결 시 USB 타입C 케이블, 하이파이 플러스, 이어폰 및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일반 데스크탑에 USB 디바이스의 지원 여부 및 케이블 구성에 따라 연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당 PC에 USB 2.0 하이스피드 지원 여부와 연결해 사용하는 A2C 케이블의 OTG 호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A2 마이크로 USB 케이블에 인박스 젠더를 연결할 경우 OTG로 연결이 안 됩니다. http://www.lgmobile.co.kr에서 G5 선택 후 다운로드 센터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이동해 LG 하이파이 플러스 PC 드라이버에서 PC 드라이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압축 해제 후 setup.exe 파일 실행합니다. 셋업 창에서 Next를 눌러 드라이버 설치하고 PC를 재부팅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재부팅 후 하이파이 플러스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 후 하이파이 플러스 본체의 DNO 로고 맞은편 뚜껑에 Type-C 포트와 PC를 USB 케이블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PC에 연결하면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HM 드라이버 설치됩니다. 제어판에서 장치 관리자로 이동하면 사운드, 비디오 및 게임 컨트롤러에서 HM이라는 장치가 확인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하이파이 플러스를 PC에서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면 자동으로 하이파이 플러스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이파이 플러스가 PC에 연결되면 사운드 항목에 디지털 출력으로 나오게 되며 음원을 손실 없이 출력하기 위하여 디지털 출력 속성에 샘플 속도를 모두 추가합니다. 하이파이 플러스에 연결된 이어폰으로 음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윈도우 우측 하단의 스피커 아이콘 우클릭 후 나오는 메뉴에서 재생 장치를 선택합니다. 재생 탭에서 디지털 출력에 HM으로 잡히는지 확인합니다. 디지털 출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마우스 우클릭 후 사용할 수 없는 장치 표시를 선택하고 디지털 출력이 나오면 선택 후 속성 버튼을 선택해 디지털 출력 속성 창의 하단에서 이 장치 사용 선택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모든 작업 완료 후 하이파이 플러스를 PC에서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면 자동으로 하이파이 플러스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